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텔레비전, 승용차 등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 도구에는 모두 반도체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반도체는 최근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2차원 나노소재를 이용하여 유연하면서도 투명한 고성능의 반도체 소재를 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2차원 나노소재를 기판 위에 하나하나 올려놓는 기존 제작 방식은 차세대 반도체 대량 생산 공정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연 투명 반도체 제작은 마치 인쇄하듯 놀러에 2차원 나노소재가 배열된 전사필름을 붙이고 유연기판 위를 굴려가며 전사필름으로부터 유연기판으로 2차원 나노소재를 빠르게 옮기는 공정을 더 선호합니다. 이런 방법을 노을 기반 전사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2차원 나노소재 또는 기능성 나노박막을 이용해 유연하고 투명한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은 첨단 전자기기를 만들 때 적용할 수 있는 고효율 제조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을 기반의 전사 공정은 생산 속도가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두께가 1나노미터 이하로 매우 얇은 2차원 나노소재가 공정 중에 쉽게 찢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성능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역학장비연구실은 노을 기반 전사 공정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머리카락 10만 분의 1만큼으로 얇은 두께 1나노미터 이하의 2차원 나노소재를 4인치 반도체 기판에 손상 없이 전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저희 연구팀은 전산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전사 필름의 점착층 두께에 따른 손상 현상을 확인하고 손상 메커니즘을 규명하여 점착층 두께를 최적화했습니다. 이 연구 성과를 노을 기반 전사 공정에 활용하면 기존 30% 이상에 달했던 나노 소재의 손상을 최대 1% 이하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로 인해 나노 소재 및 마이크로 디바이스 기반의 웨어러블 전자기기, 유연 투명 디스플레이, 고성능 센서와 같은 첨단 전자기기의 고비용 제조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해당 장비와 관련된 새로운 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